샀어. 근데 저거 많이 샀는데 얼마 안 돼. 손 씻고. 아 이거 봐, 손도 꼼꼼하게 씻어. 아 소분해 놓는구나 저렇게. 물 넣고. 물에 담궈 놓더라고. 그럼 조금 오래 가니까. 대박이다. 대박이다. 내일 먹을 거. 일주일 안에 먹을 거. 너무 알뜰. 어, 너무 알뜰한데. 일주일 뒤에 먹을 거. 3년. 어? 왜요? 좀 더 오래 간다는 게 있어가지고. 그죠, 소금 넣으면 오래 보관돼요. 아, 살림의 지혜까지. 아, 진짜 어떻게, 아니, 26 청년이 어떻게 이래요? 깔끔한 성격이 바로 들어가지, 그렇지? 진짜. 바로 분리수거. 확실하다. 분리수거. 아우, 깔끔해서 너무 좋다. 예, 부지런해. 혼자 사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이게 되게 좋은 습관이야. 아, 왠지 모르게 보는데 시원해. 어, 스트레스 풀려. 야, 진짜 꼼꼼하네.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전국의 어머니들이 아들내미들을 등짝을 다 때리시지 않을까. 네, 야. 이렇게 훌륭할 줄이야. 씻고 나오신 거야? 아우, 안경 썼어. 어, 물 튀겼네. 아, 물기를 또 발견해서. 아 뭐야 아 뭐야 괜찮나요? 아 뭐야 너무 귀엽잖아요. 어, 내 얼굴이 뭐 묻은 줄 알았어. 너무 해맑다. 그러면 뭐 먹을지 궁금하다. 탱이 보고 탱이. 와 저거 한 묶음으로 500원인 거야? 그러면 팽이버섯을 물을. 아 저렇게 저 안에서 저렇게 시끄네. 저 봉투를 잘 이용해. 스마트해. 응. 오 좋은데. 아니 이런 거 누가 가르쳐준 거예요? 아니면 아 저도 이제 최대한 안 귀찮으려고 그냥 뭐 하면 또 닦아야 되고. 이게 3년 동안 자취를 하다 보니까 생활의 지혜가. 와 윤수 진짜 멋있다. 여기다가 소불고기 소스. 소불고기? 소불고기. 아~ 어, 원래 불고기에 페이버스 들어가잖아요. 네 맞아요. 저거 하나는 끝나지. 어 저거를 이용을 해요? 시판 양념을 잘 쓰네. 저런 거 적절하게 잘 쓰면 요리 진짜 편하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참기름을 좋아하니까 듬뿍. 와, 오, 저렇게 많이 넣는다고요? 근데 익히지 않고 지금 바로 지금 어떤 요리가 나올지. 간장. 그리고 3분을 불러볼까 하나. 아, 전자레인지. 아, 레인지 매니아됐어. 예, 일렉트로닉. 일렉트로닉. 첨단, 최첨단. 노란 장화. 소주잔에 보관? 어 저기다 보관하는 거 아이디어다. 딱 사이즈가 딱 되더라고요. 불고기 탱이. 맛있겠다. 양념이 맛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을 거예요. 어, 그럼 끝난 건가? 밥 비벼 먹는 거. 네, 딱 끝이에요. 와, 진짜 간단하다. 오, 깔끔하다. 와. 그대로 그냥 이렇게 팽이버섯 덮밥. 확 올리지도 않고 지금 이 모양대로. 너무 예쁘게 들어간다. 네, 결대로. 팽이버섯 식감이 정말 좋거든. 맞아요, 식감이 정말 좋아. 노른자를. 거기에 노른자. 노른자. 야, 이거
이거 맛있겠는데? 너무 맛있겠는데? 진짜 이거 500원짜리입니다. 500원짜리 페이버섯 불고기 아이디어 덮밥. 너무 좋다. 단돈 500원이면 이 요리가 그러니까. 끝나거든요. 이거 배고플 때 순식간에 뚝딱 해먹기는 너무 좋다. 이거 너무 진짜 쉽고. 잘 먹겠습니다. 페이버섯 또 식감. 와 진짜 식감 너무 좋겠다. 어때요? 맛이 어때요? 맛이 이제 네. 유명 소불고기 파는 데 있잖아요. 네. 똑같아요. 맛 진짜. 네. 아 팽이버섯이 이제 또 이제 고기 같은 식감이 있어. 그렇지. 딱딱 씹을 때. 아, 안 되겠다. 왜요? 이야 맛있게 드신다. 잘 먹는다. 아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나 보다. 잘 먹었습니다. 아, 500원 맛있다. 끝내주네 이거. 500원의 행복. 500원의 행복입니다.